산림청이 미국 흰불나방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.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의 미국 흰불나방 피해율이 2021년 11.5%에서 2023년 27.6%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특히 더웠던 올해 여름 3세대 성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내년 4월 상순까지 나무 껍질 틈과 수목의 빈 공간 등에서 월동하고 있는 번데기를 제거하고 부화 시기에 맞춰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.